있죠? 예. 예. 와, 내일 모레쯤 되면 활짝 폈겠네요. 까꿍 까꿍. 자. 자, 이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을 여러분 절대로 어떤 우린 자꾸 한국 사람들은 자꾸 음식을 약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음식으로 못 낫는 병은 없다.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식이요법이라는 그런 말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왜 틀린, 왜 틀린 생각일까? 이제는 대답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병이 낫는다는 말은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음식이 들어가서 유전자를 회복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그렇지. 간단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답을 이제 알만 한데도 또 대답을 못해. 그만큼 우리는 아직도 생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질병이라는 것은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되는 건데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은 생기밖에는 없고 음식, 운동 이런 거는 유전자를 잘 회복시키도록 하는 여건, 기본 여건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왜 그런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더, 음식으로 병 낫는 게 아니야,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 이게 세포핵.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예, 염색체. 이 염색체 안에 염색체는 실뭉치. 그 실이 유전자다. 그 다음에 요거 빨간 것들, 예, 네,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뭐가 들어온다? 당이 들어온다. 글루코스, 당입니다. 또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뭐가 들어온다? 예, 네, 산소가 들어온다. 그래서, 산소가 들어와서 이 당은 연료입니다. 연료. 태워야 돼. 예. 그래서 당을 태워서 다음 막 자동차로 치면 휘발유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엔진에 미토콘드리아는 엔진이고 엔진 속에 휘발유가 들어가고 당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 휘발유 있고 산소만 있다고 휘발유가 타는 거 아니죠?
시동이 걸려야 돼. 시동이 걸린다는 것은 엔진 속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스파크가 들어간대요. 치치치, 치치치, 치치치. 자, 그래서 그 스파크를 이 과학자들은 안 그렸어요. 그 스파크가 뭐니까? 생기인데. 그러니까 생기가 있는 줄 모르니까 그거는 안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생기 스파크 치칙 하면 팍 그 휘발유가 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토콘드리아는 당분이 타면서 뭐가 생산돼?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산되죠. 그래서 이 에너지의 본질은 전기입니다. 전기. 왜 전기예요? 이 당분이 또는 탄수화물이 탄수화물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전기 에너지지.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예요? 태양에서 온 거지. 네. 그래서 광합성, 식물에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태양 광선이 전자파니까, 그래서 이 당분 속에 있는 태양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돼서, 이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만 우리 유전자가 돌아가니까, 그 전기 에너지를 알파파냐 베타파냐로 조절해 주는 것은 뭐예요? 그렇지, 영적 에너지. 생기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맞아요. 이제 저 정도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생기도 있고 사기도 있고, 그렇죠. 그 생기와 사기 중에 우리가 무엇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자, 그런데 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나서 부산물이 발생해요. 이 부산물을 활성산소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부산물인데, 지금 이 부산물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세포 바깥에 그려놨지만은 사실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이 세포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은 세포 바깥에 그려놨지만 사실은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생겨서 이 활성산소는 세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이 세포 안에 생겨가지고 첫째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켜요.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면 당뇨병에 잘 걸리겠죠. 그리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맨날 피곤해.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돼가지고 또 세포 안에서 이 세포막을 또 손상시켜요. 이러한 손상작용을 산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산화작용. 그래서 세포막이 산화가 돼서 손상을 받으면 세포가 금방 죽어버려요. 세포는 이 막으로 탁 둘러싸여서 자기의 내적 환경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막이 탁 손상을 받아서 파괴되어 버리면 이 세포는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들은 빨리빨리 죽어. 활성산소가 없으면 세포는 점차로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다면 무슨 현상이 빨리빨리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노화죠. 왜 세포가 빨리빨리 죽으니까. 그래서 노화 현상을 촉진시킵니다. 무엇이? 활성산소가.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하는 일이 유전자를 산화시켜서 변질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인데 유전자 변질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시키는 물질이 바로 뭐라? 네,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그 물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활성산소예요. 자, 여러분. 요즘 폐암이 점점 늘어갑니다. 자, 폐암은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무슨 물질? 발암 물질 때문에 생긴다. 뭐, 그게 말이 되긴 돼요. 말이 되긴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담배 하나도 안 피웠는데 폐암 걸려 안 걸려? 걸리고. 또, 담배를, 줄 담배를 아무리 피워도, 90세 넘어서 폐암 안 걸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담배 안 피워도 폐세포의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폐암세포로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만이 폐암을 발생시킨다면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폐암 안 걸려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활성산 그러니까 이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과 이 활성산소가 같이 합작을 하면 폐암은 진짜로 잘 걸리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활성산소를 잘 처리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 자, 보세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 생겼다. 이렇게 생기면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이렇게 노화를 촉진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뭔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조치?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취해 놨겠죠. 그거 없으면 우리는 다 뭐 형편이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병 저런 병 다 이제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겉으로는 건강한데 유전자는 다 이제 변질돼 가고 있고 뭐 이 병 저 병 뭐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우리 몸 안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 활성산소 중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을까 안 놨을까?
만들어놨어요. 어떤 병이 생기더라도 내 몸 안에서 다 처리해서 치유가 되도록 하나님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맥경화도, 그렇죠. 동맥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콜레스테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다 해놨잖아요. 뭐만 받으면, 생기만 받으면. 암에 걸려도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도록 하는 다섯 가지 물질을 다 만들어놨잖아. 뭐만 받으면, 생기만 받으면. 이 생기만 받으면 다 끝나버려.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활성산소 때문에 5만 가지 병이 다 걸리는데, 왜?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완전히 중화시켜서 무력화시키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해놨어. 그래서 그 물질이 무슨 물질이냐 하면, 아, 이 중요한 물질이죠. SOD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 뭐, SOD라는 물질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superoxide dismutase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활성산소 중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유전자의 세포에 다 이 SOD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SOD 유전자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SOD가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를 이쪽으로 땡겨요. 땡겨가지고, 어떻게 되었냐면, 어떻게 되었냐면, 이 활성산소를 이렇게 물과 산소로 활성산소를 분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물도 우리에게 유익한 물질이고, 산소도 우리에게 뭐예요? 유익한 물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해로운 활성산소를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분해해버린다니까. 못 떨어지게 해놨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SOD를 잘 생산할 수 있도록 이 SOD 노란색 물질, 이 SOD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아무리 미토콘드리아에서 부산물로 생기고 있을지라도 생기만 받으면 그 SOD가 생산이 돼서, 왜? SOD 유전자가 켜질 테니까. 그래서 SOD가 생산되면 모든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버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 SOD가 생산이 안 되면 이런 활성산소가 가서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키고, 사람을 에너지를 생산 못하도록 기운 없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사실은 만병의 원인이다. 건강을 해치는 데 있어서 어떤 물질이 존재한다면
이거는 활성산소의 말로 원흉이야. 자,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건강에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아니 활성산소를 이렇게 분해시켜서 중화시켜서 무력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병에 잘 걸린다. 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일까?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하여튼 생기라 그러면 맞다고. 왜 그렇게 생기란 대답을 못해? 제가 질문을 던지는데 던지는 모든 목적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이 부디 생기를 기억하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생기라는 답변이 나오도록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뭐 다른 게 있는가 싶어요. 뉴스타트에 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생기밖에 없지. 그러면 저 SOD가 생산이, 그래서 SOD 같은 물질을 무슨 물질이라고 부르냐면, 산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이 모든 것을 변질시키는 작용을 산화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화작용을 방지하는 물질,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SOD는 산화를 방지해주는 물질로서 우리들의 유전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산화, 자, 그래서 이 SOD만 잘 생산이 되면 여러분이 암에 걸렸더라도, 뭐 당뇨병에 걸렸더라도,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SOD 생산만 잘 되게 해 준다면은 더 이상의 유전자 손상은 없어. 그래서 유전자들이 휴식을 할 수 있어. 그럴 때 이제 그 손상된 유전자에게로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면 이 유전자가 더 이상 활성산소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와, 이제 좀 쉬겠다. 이제 공격을 안 하네. 활성산소 공격을 안 하네. 그럴 때 휴식하는 동안 생기가 가서 변질되고 손상받은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계속 와서 유전자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지경에서, 그런 계속 유전자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전자가 회복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유전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결국은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유전자가 자꾸 꺼져서 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 같이 꺼져버릴 때, 이게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질병이 잘 치유될까 안 될까는 나의 내면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약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내 내면의 내 마음에 어떤 뜻을 품었냐 이거는 상관하지 않고 약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될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약은 이 항생제를 빼놓고는 여러분 항생제는 박테리아 병균만 죽여버리면 되니까 그건 약으로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전자가 변질됐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모든 병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 뜻에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뜻에 변화가 오지 않을 때는 결국 무엇이 들어가도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났는데 아무리 무슨 약을 먹어봐야 소용없고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벚꽃이 핀 것을 보면 와 하나님이 나보고 깍꿍하신다. 야 저기 원래가 목련이 지금 막 확 폈어요. 와 멋있어. 와 좀 그렇게 하세요. 지나가면서 와 저 목련 봐라. 좀 오버하라고. 그냥 왜 그렇게 수다가 많아? 수다 뜬다고 바빠가지고 그 목련도 못 봐. 와. 그래서 신기해요. 근데 우리는 남자로서 그 수다 내용을 들으면 하나도 들을 게 없어. 그게 뭐 그렇게 재밌는지. 예? 예. 네. 그래서 그 대화의 어떤 내용을 따지면 하나도 들을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그런 대화를 뭐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래요. 쓸데있는 건 하나도 없어. 없는데 그러면 왜 여자들은 저렇게 대화를 열심히 하고 남자보다 오래 살까? 그러니까 남자들의 대화는 말이에요. 남자들의 대화의 목적은 네가 옳냐 내가 옳냐를 밝히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대화를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자식아. 뭔지 이래서 끝나요.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카이. 막 이게 이제 남자들 대화. 하하, 그렇지 않다고. 남자의 대화는 이게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 여자의 대화는 말도 안 되지만 더 가까워지려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안 가까워지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여자는 대화 속에 있는 이론이라든가, 무슨 당위성이라든가, 논리라든가, 이 따위는 뭐 생각할 거 없어. 그냥 하면 돼, 그냥. 그래서 말할 게 없으면 어머머도 하고, 막. 그러니까 재밌게 하자. 재밌는 시간을 보내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저것도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예요? 오래 사는 거라. 실제로 남자들이 체격도 크고 힘도 강하고 그래도 평균적으로 여자보다 오래 살지를
다른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뭐 손주 기저귀도 안 갈잖아. 이제 할머니들은 아하, 얼마나 이뻐요. 고추도 이쁘고. 그게 맛이라는 거야. 사람 사는 맛. 예. 그거를 즐기려고 여자들 많이 즐겨. 우린 자꾸 이론적으로 따지고 내가 맞아야 돼. 바보 같은 새끼 이래서 하고.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활성산소는 생길 때마다 처리를 해야 돼. 근데 이 활성산소는 이게 매순간 생기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야. 아직 우리가 자고 있어도 활성산소가 생겨.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늙어요. 노화가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SOD 유전자가 항상 켜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알파파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병 생활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알파파를 유지해서 SOD 유전자가 잘 생산되도록 하는 그 싸움이야,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에 무엇을 이루는 것이 싸움이에요? 평화야. 평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평화, 알파파가 생기면 내 마음이 평화롭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뭐가 달라져야 돼?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더 내가 흉내를 내고 그렇게 실천함으로 인하여 생기를 받게 되고 그 생기가 와서 SOD 유전자를 계속 켜주고 그래야만 내가 내 유전자들이 더 이상 활성산소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면 유전자는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를 보호하고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언뜻 한번 말씀드린 게 있죠.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라. 저 사람은 뭐가 즐거운지 항상 즐거. 근데 아니 어떤 사람은 맨날 걱정하고 맨날 짜증나고 뭐 자꾸 그런 생각만 어떻게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완전히 그런 습관을 뒤집어 엎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미친년 것이 무조건 웃어야 돼.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암 걸리더니 미친 거거든. 그렇게 되면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다 괜찮아. 저도 우리 아들 문제, 딸 문제, 마약 문제, 그래서 막 그 극도로 시달리다 보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이 그때는 내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시오. 왜? 나는 해결할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놔야 돼. 놔야 돼. 내 암도 내가 어떻게 놔버려야 돼. 아시겠죠? 놓고 놓는다는 건, 놔버린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팽개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그래서 제가 맨날 생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 생기를 정말 잘 아시게 되면 여러분도 아, 생기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내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뭐요 있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하느냐. 이런 새로운 사고방식이 생긴다 이 말이야. 이러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내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일단 연습할 때는 좀 미친년 같아도 웃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뉴스타트에서 놀랍게 회복하냐면 노래 부르는 사람, 휘파람 부는 사람, 그 다음에 웃는 사람. 옛날에 안 웃던 사람이 자꾸 웃어. 이거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적극적 노력으로 웃는다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한다는 말이야. 유전자는 선택으로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 이런 분이 이제 결심을 한 거야. 내가 이제 산책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집 밖을 나선다. 그러면 집을 나서서 그 산책할 수 있는 그 조그만한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가는데 한 15분 내지 20분 걸린대. 걸어가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무슨 결심을 했냐면, 나는 이제 산책을 나서기만 하면 내가 웃으리라. 그래서 이제 오고 하고 가는데 자꾸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야. 저 자식 맛이 갔냐. 이제 그게 뉴 스타트를 하는 사람이라도 좀 뭐요, 좀 어색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마 그래도 박사님이 웃으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20분 동안이 너무 힘든 거야. 사람이 안 오면 괜찮은데. 특히 많은 사람이 올 때는 이거 웃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밖에 턱 나서서 길을 가는데 저 맞은편에서 어떤 사람이 오는데 웃으면서 와. 그 왜 웃냐고 보니까 통화를 하면서 아하 그래. 아,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핸드폰을 갖고 나가는 거야, 이제. 갖고 나서, 저기서 사람 온다 싶으면 뭐요?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우리 내면의 분위기를 혁신시키라. 아시겠죠? 그거를 악착같이 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웃으면 엔돌핀은 조건 반사적으로 생산이 돼.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기뻐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사가 다
좋아지게 돼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점점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아, 그 잘 될 거야. 라는 소리가, 제가 그런 걸 실제로 경험해봤어요. 옛날에 저도 걱정이 많고, 이게 걱정이 많고 뭘 세부적으로 뭐가 잘못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크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뉴스타트를 하고 한 10년쯤 하고 나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되었냐고 하면 자꾸 무슨 말이 자꾸 튀어나오냐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이 그냥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야 이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런데 다 잘 될 거야. 그러면 다 자꾸 다 잘 돼. 참.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잠잘 때 활성산소가 생기고 있으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 아니야. 왜? 저 SOD 유전자를 켤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 몰랐을까?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놔야 돼? 자, 이 SOD 같은 물질을 무슨 물질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불러요. 이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항산화 물질이라고도 불러요. 항산화 물질.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을 영어로 antioxidant. 라고 불러요. 항산화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SOD를 생산이 너무 분해 가지고 너무 걱정스러워 가지고 그럼 유전자 꺼질 거 아니야. 그래도 항산화 물질이 필요하겠죠. SOD.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놓을까? 예. 먹는 음식에 항산화 물질이 풍부히 존재하도록 하나님 해놔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놨어요. 그런데 네, 여러분, 이 항산화 물질은 산화방지 물질은 오로지 식물성 음식에만 있어요. 네, 여러분이 육식을 하면 항산화 물질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식은 어떤 음식을 위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채식,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서 건강식 식단이 짜야 된다. 뭐 그렇다고 해서 고기 한 점이라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뉴스타트를 잘못 배우면 고기가 앞에 있으면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거 뭐 고기 뭐 한 두어 좀 먹었다고 해서 암이 그냥 암이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고기 들어온다. 그러진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은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어요. 아시죠? 근데 그 수백 가지들이 다 식물성 물질이야. 근데 항산화 물질로서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하는 물질이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그 분명한 사실이야. 비타민 C. 그 다음에 중요한 물질은 비타민 E. 자,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아? 오렌지. 그럼 오렌지 못 먹는 사람은 비타민C 못 먹겠네. 비타민C가 없는 식물성 음식은 없어. 하나님, 저 비타민C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좋은 것일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놓으신다? 예, 쎄 밀리게 해놨다. 쎄 밀리다는 말도 있고, 경상도 말이 참 재밌어요. 천지 빼까리. 전라도 말로 하면 허발나게. 그러니까 그 우리 몸에 좋은 거는 뭐 공기처럼 뭐 허발나게 하나 뭐 절대로 부족하지 않도록. 왜? 건강이 제일 좋으니까. 그럼 생기가 제일 좋으니까 생기는 막 풍성하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공기라는 말은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말, 단어예요, 공기. 우리는 요즘에는 공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산소, 질소, 수소,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나 우리 동양에서는 그런 건 몰라. 산소가 뭔지 질소가 뭔지 그건 몰라도. 그러면 동양의 우리 조상님들이 공기라고 불렀을 때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공. 공은 뭐예요? 공은 무슨 뜻이에요?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공은 텅 빈 게 아니라 그 공 안에 뭐가 있다? 기가 있다. 그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공 안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이라는 이 공은 빈 게 아니다. 거기에는 생기가 꽉 차 있다. 그 생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공간 안에 꽉 차 있는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생기로 차 있는 것이 공이다. 그래서 공 그러면 공 그래서 이 공은 상당히 동양에서는 철학적인 글자예요. 그래서 이 공. 근데 저는
저는 불교에 관심이 참 많아요. 왜? 이 석가모니 선생님이 아주 성경하고 똑같은 말을 한 말이 참 많더라고. 공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 이제, 성경에서 무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야. 아가페. 근데 뉴스타트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기다. 생기다. 아가페, 무조건적 사랑.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석가 선생님의 가르침 속에 뭐가 있다고? 대자 대비라는 말이 있어요. 대자 대비. 전 그 말 보고 깜짝 놀랐어. 자비도 있지만, 그 자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야. 그거는 뭐예요? 서로서로, 좋으니까 조건적이야. 근데 대자 대비는,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근데 대자가 무슨 뜻이게? 예? 크다. 예. 진짜로 큰 것은 뭐게? 그거는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자는 신의 자비라 이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는 조건적이고 결국 알고 보면 자비를 베푼다고 하지만 누구 중심적이야? 나 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야. 근데 대자 대비는 무조건이야.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그래서 이 자아 자라는 말은 나야, 나.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무슨, 뭐가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온다.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었다. 이제 십자가를 보고 나니, 와, 하나님은 저렇게 자기 목숨이라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던지시고, 우리 속에 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렇죠?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 무슨 아? 진아라 그래. 혹은 참나. 그 이 자는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우리가 본래 그렇잖아. 그게 우리의 본성이야. 이 자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 진아가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해탈, 내 마음 속에 불, 진리가 이루어지고 성불, 성불하고 우리는 나 자로부터 어떻게 해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얼마나 멋있어. 그거 진짜 멋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근데 대자 대비는 큰 우리가 뭐 자리가 막 큰 선임 뭐 그러잖아요. 그 이 큰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하고 같은 뜻이래.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자비고 부처님의 사랑은 뭐예요? 대자대비. 네. 와. 그래서 공은 뭐냐? 공은 공은 뭐냐? 대자대비가 꽉 차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뭐예요? 삶의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날 때 그것이 공이다. 그 말은 뭐예요? 공은 공을 진짜 알려면 대자대비의 나타남을 보면 공이 뭔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나운 사자들이라도 새끼를 낳으면 그 엄마 사자가 뭐요? 헌신적으로 사랑하잖아. 목숨을 바쳐. 그러니까 그런 공이라는 것은 그런 사랑으로 꽉 채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누구 안에서 살고 있다?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다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보통 말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아, 참. 대충,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비타민C는 이 비타민C만큼 중요한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좋다고 해서, 그냥 요즘 뭐, 암 환자들이 고용량, 대용량 뭐, 비타민C를 뭐요, 혈관으로 막, 이러지는 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원칙을 몰라? 절제 원칙. 무엇인데, 아무리 비타민C라도 과하면, 그래서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하면 그거는, 모자라는 것보다 나쁘다. 부족한 것보다 나쁘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 과한 것보다는 뭐예요? 낫다. 이것은 정말 진리예요. 그 옛날부터 조상님들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비타민 C가 좋아도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비타민 C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온 동네 약국에 비타민 C가 떨어져 가지고 막 그래서 막 비타민 C를 너무 많이들 먹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비타민 C 그 유행이 그 열풍이 뚝 끊어졌을까? 그때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예, 벌써 그 이게 2001년인데 24년 전이구만. 예, 저 기사가 탁 뜨고부터 싹 없어졌어요. 근데 요즘 또 새로 먹어요. 이제 잊어버렸어,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뭐든지 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 진리입니다. 좋은 거라고 해서 누구든지 과하게 다 처먹어버리면 여러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과하면 어떤 영양소든지 과하면 운동도 과하면 과로 하면 예 반드시 이게 하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거라 욕심은 생기하고는 반대쪽이요 그렇죠 나만 잘 되면 돼 그래서 그래서 생기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비타민 C는 정말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비타민 E가 있고 그다음에 베타
베타카로텐이라는 물질이 있어. 베타카로텐이라는 물질은 이거는 색소예요. 주황색 색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호박이 나왔던가요? 네. 그 호박 색깔, 당근 색깔, 고구마 색깔, 이런 색소 그 자체, 색깔을 식물에 색깔을 내주는 그 색소 그 자체가 산화방지 물질이야. 식물에서 제일 흔해 빠진 색깔은 무슨 색깔이요? 초록색. 그 초록색 색소도 산화방지 물질.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 하면서 우리는 산화방지 물질을 매일 배가 터지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건강식을 하는 한 뭐 건강식품점에 가서 산화방지 물질 찾지 마세요. 그거는 다 과해지는 거야. 이렇게만 잡수시면 충분하고 넘었어. 근데 이거를 또 무슨 화학적으로 분리를 해내 가지고 그거를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알약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정제돼 버려. 정제되면 어떻게? 흡수가 너무 빨리 된다니까. 그럼 그게 과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실제로 음식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또 배설해요. 이렇게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도록 돼 있어. 근데 이제 정제해서 그거를 또 돈 주고 또 사먹.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할 일을 자꾸 없애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고 우리가 하면 하는 일마다 잘못되는 거야. 아시겠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빨간색, 예, 토마토 뭐 하여튼 색깔이 노란색 색 뭐 이런 모든 식물성 색소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물질. 참 하나님이 잘 해놨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 색깔을 색깔 자체는 이 눈으로 보기에도 우리에게 이쁜 색깔이라서 아따 색깔 좋다 그러면서 색깔 그 자체로도 유전자를 켜줘. 그러니까 이런 산화방지 물질, 항산화 물질은 하나님이 그 이쁜 색깔을 내도록 해놨는데, 이거는 벌써 먹기 전부터 뭐예요? 유전자 켜줘. 색깔 좋다. 그러면서, 여러분, 유전자를, SOD 유전자도 켜줄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참 멋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 귤을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귤을 그냥 갈아 가지고 즙으로 먹는다. 그럼 뭐 오렌지 주스다. 이렇게 먹으면 너무 간단해. 훌렁 마셔버리면 끝이야. 그러면 우리는 베타카로테인이라는 산화방지 물질만 먹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제가 가만 보니까 물질만 먹지 말고 뭣도 먹어라? 마음도 먹어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마음 먹는다는 말이 있어. 근데 그 뭐냐면, 자, 우리가, 누가, 우리 봉사자들 중에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 말이 이제 감귤 농사도 하시고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귤도 갖고 오시기도 하고, 이제 어떤 때는 택배로 보내서 맛있는 거 있으면 택배로 보내주시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까먹으면, 여러분, 벌써 색깔부터도 뭐예요? 이야, 색깔 참 좋다. 그 다음에 향기. 이게 다 유전자 켜는 거야. 그 하나님은 음식을 먹어서만 이로운 게 아니라, 뭐예요? 보기도 유전자 켜지도록, 향기도 유전자 켜지도록. 그래가지고, 까기도 그렇게, 까는 과정에서 또, 뭐예요? 향기도 나고. 그래서, 왜 까기가 이렇게 불편해? 저는 옛날에 그렇게 불평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까는 거 이런 게 좀 둔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그 까는 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까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자기가 갖고 가, 여봐, 제가 까줄게. 그래서 까주면 또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우니까 유전자 켜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저 먹어보니까, 이야, 맛있어. 맛있으니까 또 혼자 먹기보다는 어떻게, 같은 맛있는 맛을 같이 보자고 또 제가, 입 벌려. 그럼 또 집사람이 뭐라 그래요? 진짜 맛있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깐 거를, 여보, 이거 더 맛있어.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하나님은 다 그거를 어떻게 계획을 해 두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유전자 맨날 켜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 이런 색소, 이런 색소. 그래서 이 동물성 음식으로서, 이 산화방지 물질을 많이 품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계란이에요. 계란. 그래서 계란은 무슨 산화방지 물질이 있을까? 요거예요, 요거. 노른자의 색깔. 그래서 계란 노른자에는 이 베타카로테인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거는 엄마 암탉이 뭐요? 먹고 이제 이 채소 같은 걸 먹잖아요. 먹고 나서 이제 그거를 노른자에다가 다 저장을 해가지고 다음 태어날 병아리들이 이제 병아리들이 다 이렇게 형성이 돼가면서 저 베타카로틴 상당히 중요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동물성 음식으로는 계란은 좀 이 베타카로틴 때문에라도 계란은 가끔 일주일에 한 3개, 한 4개 정도 이렇게 먹으면 좋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계란 안 먹었어. 콜레스테롤 많다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계란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좀 어떻게? 보통 육고기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하고 이게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 같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계란으로부터 섭취되는 콜레스테롤은 좀 그런 나쁜 영향을 별로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계란이 정식으로 첨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색깔, 뭐 포도, 블루베리, 자두, 뭐, 그러니까 모든 이런 색깔들이 다 산화방지 물질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더 이상 산화방지 물질에 대하여 신경을 어떻게 꺼세요. 이제,
이렇게 뉴스타트식으로 건강식을 하고 있으면 산화방지 물질은 충분히 섭취가 되고 있다. 그게 제일 이제 그래서 음식물에 있어서 가장 큰 혁명은 결국은 뭐예요? 상산화 물질의 풍부한 섭취로서 여러분은 이제 유전자들이 그 활성산소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고 보호시키고, 그래서 유전자를 그 활성산소로부터 끊임없는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것을. 자, 건강한 식생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 하고 적당히 하고, 이게 음식물에 대한 질문이 아주 많습니다. 아시겠죠? 많은데 이제 사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잡수셔 보고 이러면 다 끝나야 돼.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또 아 이것도 궁금하다 하면 그 제 책에 자세히 상당한 페이지를 이제 그 사용해서 음식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잡수신 대로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 책을 보시면 됩니다.